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이쪽 동네에 초밥집이 좀 적었는데 최근에 깔끔하고 괜찮은 곳이 생겨 방문해봤습니다. 무엇보다 깔끔하고 위생적인 곳 같아 만족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먹기엔 다소 협소한 곳이라 배달이나 포장을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물론 예약을 하고 가면 매장 식사도 가능합니다. 간성역 2번 출구에서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있는 신협 건물에 있습니다. 영상도 짧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어서초밥입니다. 위치 확인 바랍니다. 영업시간은 11시부터 22시, 브레이크 타임은 15시부터 16시 30분,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주차는 가게 앞에 하시면 됩니다. 아 열렸구나. 문이 잠겨있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좀 뻑뻑한 거였습니다. 일단 테이블이 2인 4인 하나씩밖에 없어서 홀식사 하실 땐 예약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답게 상당히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상당히 친절하십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 친절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메뉴판입니다.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는 모듬과 단품 초밥 그리고 반반 추가 초밥이 있습니다. 덮밥면, 튀김 사시미, 그리고 간단하게 술 한잔도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와사비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위생적인 개인 수저도 정말 좋습니다.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 감자 야채 부로케입니다. 바로 갓 튀겨서 정말 바삭하고 고소합니다. 유자 향이 강한 샐러드도 상큼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가장 비싼 스페셜 초밥을 주문했습니다. 구성은 광어 3개, 연어 3개, 소고기 2개, 장어, 구운 새우, 간장 새우, 타코 와사비 하나씩입니다. 전체적인 신선도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광어 식감도 괜찮고 쫀득하니 결이 잘 살아있어 꼬들꼬들한 맛이 좋습니다. 기름기 좔좔 흐르는 연어도 비린내 하나 나지 않으며 보들보들 입안에서 녹아 없어집니다. 간장 양념으로 풍미를 더한 간장새우도 짜지 않고 적당한 간으로 감칠맛이 좋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구운 새우인 것 같습니다. 토치로 겉을 살짝 지져 불향과 소스의 조화가 그냥 미쳤습니다. 추가로 드실 때는 이거 구운 새우 추천드립니다. 소고기도 마찬가지로 불향과 소스의 조합이 좋았고 질기지 않고 육향이 살아있습니다. 장어는 살짝 바삭한 식감입니다. 톡 쏘는 맛이 일품인 날치알 타코 와사비는 야들야들하고 쫀득쫀득 알싸한 식감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알맞은 밥의 양과 회와 밥의 온도도 좋았습니다. 따뜻한 밥에 너무 차가운 회가 올라가 있는 건 전 별로입니다. 예전에 비해 회 양이 조금 줄어든 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이 너무 작아 배달 포장 위주인 점. 그래도 동네에서 괜찮은 초밥집이 생겨 주민분들이 상당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